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우리가 스크린바 기반으로서 진행했던 실습들 중에서 수업들이죠. 수업들 중에서 틱택토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실행할 때마다 경고 메시지가 하나씩 뜨죠. Each child는 뭐? 자, 잠시 강의를 멈췄습니다. 멈추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잠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수정한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틱택톡을 하다가 이렇게 승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승자를 뽑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타임트래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에러가 뜨고 있잖아요. 이 에러를 없애는 것이 이번 실습의 수업의 주제였습니다. 이게 몇번 에피소드냐니까 53번 에피소드군요. 53번 타임트래블 기능입니다. 리액트 53번. 여기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펑션들도 있고 그리고 밑에 좀더 보시면은 클래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 중에서도 제일 주요한 클래스는 게임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게임, 익스텐드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컨스트럭터 방식. 이게 원래 2018년 10월 이전에 리액트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 제작 방식이죠. 그죠?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수업의 53번 수업의 최종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두다가 서로 두죠. 특정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안 나타나죠. 그렇죠? 이전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자기가 원하는 과거 시점 어디든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타임 트래블이잖아요. 그죠? 요 기능까지 구현을 하고 수업을 마쳤잖아요. 요 내용을 그러니까 후크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임이죠. 게임 컴포넌트 클래스 기반의 게임 컴포넌트를 리액트 훅스를 써서 재구성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실습 주제입니다.